안녕하세요. 굿나잇의 정원 굿나잇입니다. 아침에 식물들 영상에 이어서 다시 올려드릴 영상은 분갈이 아주 쉽게 하는 꿀팁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분갈이 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. 근데 준비만 미리 잘 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세요. 뭐 조그마한 화분 하나 가는데 뭐 10초, 20초만 해도 할수 있거든요. 준비물이 있으세요? 저는 밑에 깔망을 안 쓰고요. 이렇게 스티로폼을 써요. 우리 흔하게 많이 볼수 있죠. 가볍기도 하고, 뭐, 저는 이팔 아프고 무거운 게 싫어서 최대한 화분을 가볍게 쓰려고 좀 애를 쓰는 편이거든요. 스티로폼을 이렇게 좀 쪼각내서 잘라서 이렇게 통에 담아서 준비해 놓으시고, 그다음에 이제 분갈이 하려면 흙이 있어야 되겠죠. 항상 저는 이렇게 뚜껑에 있는 그 통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흙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가 않으세요. 그러니까 표면은 말라 보이는데 이렇게 뒤집어 보면 안에는 그래도 촉촉함이 있거든요. 뭐 젖을 정도의 촉촉함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마사토 준비하시면 되시고요. 그다음에 분갈이 해야 될뭐 테이블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, 뭐 이렇게 조그만한 젓가락이라든가, 그다음에 이렇게 식물 지지해둘 지지대 이렇게 필요하고요. 그다음에 분갈이할 화분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. 제가 오늘 분갈이할 화분은 카랑쿠에하고 칼란디바. 지금 꽃대가 막 올라왔는데요. 대부분 다른 화초들 같은 경우는 꽃이 막 올라오면은 분갈이를 거의 잘안 해요. 꽃이 다진 후라든가 뭐 꽃망울이 다 떨어졌을 때 분갈이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, 카랑쿠에나 칼란디바 같은 경우는 정말 정말 예, 굉장히 무딘 식물이에요. 그런 거에 뭐 까다롭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원하는 대로 그 환경에 맞춰서 정말 잘 적응해서 잘 살아가는 식물 같아요. 오늘 분갈이할 거, 아까 설명드렸던 요 노란색 화분, 독이분인데 흙마름이 좀 더뎌서 토기분으로 바꿔주려고 하고요. 요 왼쪽에 앞에 있는 칼란디바, 왼목대, 또 흰색 칼란디바 팝콘처럼 수북하게 폈는데요. 요 아이도 예쁜 토분에 분갈이 해줄 거예요. 가운데 요 파란색 화분도 왼목대고요. 그 다음에 S라인 몸매를 자랑했던 파콘디바. 아, 파콘디바란다. 칼란디바. 아, 제가 오늘 진짜 영상도 제대로 안 되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말도 꼬이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. 이해해 주시고요. 영상 잘 찍어서 다시 편집한 다음에 또 예쁜 토분에 분갈이해서 또 완성샷 같이 올려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